20년간 아픈 마음을 돌본 임상 심리학자가 제안하는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45개의 마음 습관.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감사의 시간을 되돌리는 법.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행복을 주는 대상들이 늘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세요. 안부를 건네는 누군가의 말, 따뜻한 오후의 햇살, 우연히 마주친 나무와 꽃, 고요한 산책길, 가까운 사람의 미소, 주변의 응원과 격려, 힘이 되는 한 줄의 글, 평온함을 주는 음악과 같은 기분 좋은 순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모두가 무심히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속상하고 언짢은 일은 여러 번 되새기지만 정작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주변의 일에는 소홀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것들임에도 말이에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느끼는 변화의 순간. 저는 내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순간을 되짚어 보거나 일상에서 느끼는 고마움을 기록해 보라고 권합니다. 몇해전한 내담자의 경우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과 관계에 모두 지쳐있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우울증 감소에 초점을 둔 치료로서 치료실 밖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내담자는 삶에서 느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에서 감사한 순간을 되새겨보고 현재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하루의 마무리로 작성했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감사한 일들에 머물게 되니 감정이 온화해지면서 날카롭게 들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덜 민감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에서의 자기 조절이 유연해질 즘 감사 일기에 담긴 내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리치료 초기에는 한줄 정도에 그치던 감사한 순간의 기록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거나 넘어서면서까지 사소한 일상의 일들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고 매 순간을 진솔하게 느끼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선생님, 그간의 감사일기를 클리닉에 두고 가요. 다른 내담자들에게 이 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소중한 기록을 내어줬습니다. 실제로 그가 건네준 감사일기는 많은 내담자에게 좋은 삶의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삶의 만족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배려를 놓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일상은 지금보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다만 감사를 느끼고 나누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과 잘 연결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른 순간들로 마음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감사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음에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긴 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이미 가까운 곳에 행복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삶을 우아하게 이끌어 가는 법. 주변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친절한 행동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친절한 돌봄과 배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더큰 평온함을 주니까요. 선행 연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 행동은 높은 수준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일전에 심리 치료를 마친 한 내담자는 괴로운 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다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더없는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지내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내담자의 일상은 전과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편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일어난 선물 같은 하루의 일들을 풀어놓더군요. 얼마 전에는 길을 걷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요즘에는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전과 다르네요, 라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우아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소리를 내듯이 말입니다. 가령 가족과 길을 걸을 때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걷거나 지인들과 함께할 때는 먼저 안부를 묻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위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가는 소소한 즐거움이 일상에 가득합니다. 퇴임 후 찾아온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누구보다 삶을 우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그런 날이라고 여겨진다면 밤하늘도 바람도 느껴보면서 지금의 순간을 마음 안에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괜찮았던 일을 되새겨 보세요. 다만 이 모든 순간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잊지 마세요. 하루는 이미 당신에게 여러 번 행복으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답니다.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기. 우리가 일상을 지금보다 더 단순하게 보고 느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찾아 나서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오래도록 자리한 뿌리 깊은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습관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단해져서 쓸데없는 관념과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고통의 근원에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만의 관념 속에서 경험을 규정하고 구분하고 때론 단정 짓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 때문에 커다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 힘이 강해지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판단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역량이기도 하고, 자기 보호나 적응을 위해 발달된 정보 처리 양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을 판단하려 든다면, 삶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내 상황은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늘 문제로 보여 괴로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일에도 이와 같다면 삶을 향해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판단하는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내 마음이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에게 둘러싸여 지친 나를 위한 타임아웃.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의 일과를 돌아볼까요? 나를 위해 충실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나에게 소홀했나요? 가까운 주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길 바라는 욕구가 크면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해집니다. 만일 일주일간 자신의 일상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일주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힘들어 할 때는 어떤 말을 건네주고 싶으세요? 나 자신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어떤 역할이나 관계 속에 자기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내 마음이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쉴 틈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숨을 쉴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 심리적 소진이 일어나 자칫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내어 타임아웃 선언을 해보세요. 어떤 사회적 의무감이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열려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단, 얼마간이라도 좋으니 나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정성을 기울여 보세요. 다만 자기 돌봄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쉴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해요. 즉, 자신을 돕고자 하는 일정한 자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일부라도 자신을 위해 배려해 보세요.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을 대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사나 욕구,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소,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마음을 쓰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떠한지요? 자신이야말로 가장 귀한 배려를 받아야 할 1차 대상입니다. 자기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사려 깊을 때내 안의 평화도 삶의 균형도 유지됩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을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와의 시간입니다. 타임아웃을 마치 자신을 감싼 삶의 갑옷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푸는 시간이라고 여겨보세요. 하루 10분. 자기 돌봄 연습. 자기 돌봄의 타임아웃은 하루 10분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힐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타임아웃 동안 해보면 좋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미리 계획해 두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산책을 떠날 준비를 미리 해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기꺼이 마련해 보세요. 자신에게 사랑을 더해가는 시간이 늘수록 마음은 더욱 온화해지고 자신에 대한 다정한 자각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인드풀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마인드풀한 상태란 자신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만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타임아웃은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래, 지금이야 라고 말하고 현재 순간을 느껴보세요. 또는 버킷리스트 안에서 알맞은 선택을 한후 바로 힐링의 시간으로 가보세요. 저는 하루에 10분씩 여러 번 타임아웃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 동안 긴장을 이완하며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일이 많은 늦은 오후에 타임아웃 동안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초콜릿 상자를 열기도 해요. 때로는 늘 보는 전공 서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이나 천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보곤 하는데 좋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냥 그 순간을 좋아해요. 마치 기분 좋은 산책을 다녀온 느낌을 받습니다. 일상의 복잡함에서 빠져나와 단순하게 느껴지는 그대로를 느껴보세요. 타임아웃을 즐기려면 주변이 알수 있도록 공개적인 메시지를 해놓아도 좋고, 방문 앞에 타임아웃을 알리는 문구를 걸어놓거나, 사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 여행자가 되었음을 알려도 좋습니다. 일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팀이 꾸려졌었는데요. 팀원들이 문고리에 스마일 표식을 걸어 놓으면 모두가 잠시 동안은 그분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연히 동료에게 말했더니 그의 가족 모두가 타임아웃을 무척이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담자들에게도 타임아웃을 권하면 이내 자신만의 타임아웃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많은데요. 얼마간의 시간일지라도 나를 위한 공간이란 자각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타임아웃 동안에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건네보아도 좋습니다. 가령, 지금 무엇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거나 몸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때로는 몸의 감각을 자각하다 보면 그 안에 깃든 감정이나 욕구를 느끼게 되기도 하니까요. 타임아웃은 하루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니 자신을 위한 일상의 마음 산책을 지금 떠나보세요. 현재를 알아차리는 연습.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지금보다 괴로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며 부산스럽게 작동됩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잡념 속에 빠져 길을 잃은 채 한참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심리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는 이유에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정신적 사건에 시달리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걷거나 대화를 할 때도 의식은 현재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하루 중 우리의 의식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릿속 번잡한 고민들로 인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지요. 현재의 순간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 현존하는 시간과의 접촉이 커지면서 주위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의식이 커지면 마음의 부산함이 줄고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두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를 균형 있게 잘 느낄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여겨지는 순간을 보다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알아차릴수록 주변과의 연결이 명확해지면서 의미도 활력도 새로움도 커집니다. 알아차림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차림에는 순수한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호기심을 갖고 다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자발적이며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길러집니다. 이는 매우 섬세한 일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주의는 종종 모호하거나 방향성이 없거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두고 있지만 얕은 자각의 상태로 인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현재를 중심으로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되 무심한 상태가 아닌 열린 자세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산이나 나무, 꽃이나 잎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주의가 명료해지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순간이 분명해집니다. 명료한 각성은 몰입감을 높여주지요. 이 연습 자체는 무척 단순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단순하지 않기에 지금 여기를 느껴보겠어.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있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를 자신의 의식 안으로 데리고 올수 있고 원할 때마다 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추고 관찰하고 전환하라. 알아차림의 연습에는 멈춤과 관찰, 전환하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위에 초점을 맞출 대상을 찾아봅니다. 마음은 평상시에는 여러 자극 속에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잘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을 받아 배열하기도 하고 두서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산만함으로 인해 쉽게 흩어집니다. 이럴 때는 우선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흩어진 주의를 현재로 되돌려 집중합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으로도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알아차리는 이러한 방식이 생동감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매일의 리듬과 에너지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상이 열리는 것이지요. 현재의 다른 의미가 선물이란 뜻을 지니고 있듯이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우리가 기다리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를 알아차려 보세요. 몸이 건조한 하루에서 벗어나는 법. 최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지요. 행복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인지라 어느 날은 행복한 듯 하다가도 또 다른 어느 날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행복한가? 라는 생각에 빠져 깊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본디 마음의 현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인지라 무엇인가 분명하고 뚜렷한 것을 원하는 욕구가 클수록 행복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에 대한 욕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마음의 허기로 남게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행복을 느낄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바쁘게 지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보고 느끼는 것에 둔감해져서 곁에 있는 행복을 지나치기 일쑤지요. 어느 날 행복에 관한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수자 중한 분이 다가오셔서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내 그분에게 네, 행복하다고 느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리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주는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의 질문은 오래전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 과연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한동안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오후 창을 통해 가득히 들어오는 햇살이 발 아래에 머무는데 행복은 늘 곁에 있는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후련히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실임에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 행복이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부터 매일 제 곁에 있는 행복을 발견해가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나무와 꽃의 향기도 시간의 여백도 역동하는 현장의 느낌도 전과 다르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삶에는 고통의 진동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한다면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간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행복을 위한 마음의 덕목이나 성격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인 하버드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팀이 이끈 행복의 조건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는 따뜻한 인간관계와 사랑, 자비, 감사, 경외감,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행복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용어로서 행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심리학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에는 행복과 사랑, 관계에 관한 주제가 많습니다. 그중 행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이 가장 많은데요.
행복으로 이어지는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삶을 무의미하게 여긴다면 허망함이 들 것이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에도 마주하는 행복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행복은 우리 곁에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면 그저 무미건조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중인 한 내담자는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절로 웃음이 나고 즐거워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자녀 양육의 괴로움에서 온 우울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현재의 삶과 더없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분이 나아지기를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주변의 세상을 마음 안으로 초대하여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행복은 바로 자신에게서 자라나고 커져서 나의 공간이 됩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 보세요. 모든 곳에 있는 행복을 곧 만나길 바랍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먹기, 명상.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정을 치유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마음 챙김 먹기, 명상이 있습니다. 먹는 동안의 자각을 통해 기분 좋은 포만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섭식과 관련이 있어서 섭식 과정과 태도의 변화는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요. 실제로 과도하게 충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섭식조절과 관련된 뇌의 시상화분에 세로토닌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뿐만 아니라 섭식 행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포만 기제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로토닌은 진정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주기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랑하며 사는 법. 음식을 먹는 동안 온전히 향이나 맛, 질감을 느끼면서 먹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동안에 오감을 통한 만족이 증진되면서 경험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먹는 동안에 자각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먹거나 다른 데 주의를 두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과 정신적 포만감이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허기짐을 느낄 때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정서적인 허기에서 오는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저조할 때 섭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분에 따라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아예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의 진단 증거에는 섭식 변화로 인한 체중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음식을 통한 치유 방법은 일상에서 어느 때이든 쉽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훈련법이 바로 마음 챙김, 먹기, 명상이지요. 최근 들어 마음 챙김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방법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감각의 주의를 두며 현재를 충분하게 경험하는 마음 챙김, 먹기, 명상입니다. 저 또한 심리치료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강연의 특별 주제로 준비할 만큼 널리 사랑받는 대표적인 마음 챙김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 먹기 명상은 섭식장애, 비만, 정신적 고통의 치료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임상 실무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주의와 삶의 감사, 행복을 느끼게 하니 그야말로 치료와 치유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집중하며 마음 챙김 먹기 명상은 언제든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잔의 차가 곁에 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다면, 혹은 식사하는 동안에도 마음 챙김 먹기 명상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 주의를 정 과정에 두고 오감을 통해 경험을 느끼며 집중합니다. 이때 지금 여기에서의 느낌이나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전에 먹기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현재의 경험에 따라 느끼도록 합니다.
순수하게 경험을 관찰하며 맛과 풍미, 질감, 향기 등 다양하게 느껴보세요. 나아가 이 음식이 우리의 식탁에 놓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사랑, 자연과 대지, 계절을 품은 전 과정을 떠올려 봅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 챙긴 먹기 명상을 더욱 충만하게 해줍니다. 마음 챙긴 먹기 명상을 하는 동안은 천천히 느리게 집중하며 느껴봅니다. 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를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행복은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